자, to whom it may concern.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To whom, 누구누구에게 it may concern. 이것에 관련 있는 사람에게, 관계자에게. 이렇게 관계자에게란 뜻입니다. 관계자분께 보내는 편지.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city of Boulder and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e and natural spaces for my whole life. 동사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의 and는 raise가 키우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I was born and raised. 내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Boulder라는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have enjoyed our scenic natural spaces for my whole life. 내 평생 동안에 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겨왔습니다. 분위기 딱 잡히죠, 벌써. The land through which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would cut is home to a variety of species.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 두 개라 접속 하나 필요하죠. 하나 어디? 그렇죠. Through which. 여기서부터 cut까지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렇죠? The proposed Pine Hill walking trail. 뭐 산책로 같은 거 내나 보지? 그죠? 뭐 이게 그 제한된, 예정된 그 산책로라고 하는 것이 cut through, 가로지르는 그 땅. 이 바로 home to a variety of species. 아주 다양한 종들, 다양한 생명체들의 집입니다. 얘네가 여기 살고 있잖아요. While life faces pressure from development and these animals need space where they can hide from human activities. 동산 지금 세 개. 현주, 접사 두 개. 어디? And. 그리고요? 또 하나가? 같이. Where? 이렇게. 현주, 근데 where 이란 표현을 딱 보자마자 뒤쪽에 빠진 명사 있다 없다? 없어야 되는 거죠. 빠진 명사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그들이 숨을 장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손길이 닿아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해석해 보면 wildlife, 이 야생의 생명체들은 from development, 어떤 발전으로부터의 압박에 직면하고 있고, 이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피할 숨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Although trails serve as a wonderful source for us to access the natural world and appreciate the wildlife within it. If we continue to destroy habitats with excess trails, the wildlife will stop using these areas. 그렇죠? 동사는 지금 세 개입니다. 동사가 세 개라서 누리야, 접속사가 두 개 필요하잖아. 어디 있어? 그죠? 여기 although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잠깐만요. 여기까지 미안.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하죠. 쭉쭉쭉 가서 여기. 그렇죠. 찾았어요? 여기. If 이렇게. 됐죠? 문법적인 부분을 좀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문법을 보니까 여기서는 will stop 이렇게 썼죠. will stop. 근데 여기는 뭘 썼습니까? 그냥 continue라고 썼잖아. 이건 왜 그렇습니까? if가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서 그런 거죠. 시간과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진행제 쓴다. 알고 계시죠? 또 한 가지 어떤 것이냐면 stop이란 단어잖아. stop이란 단어 뒤에 뭘 썼습니까? using these areas. 동명 썼었죠. 이 자체를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른 건 됐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비록 이 산책로라고 하는 것이 serve as a wonderful source. 이 굉장히 멋진 자원이 되겠죠. 우리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우리가 to access the natural world and appreciate the wildlife within it. 그 안에 있는 야생의 생명체들을 잘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원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점 있죠? 좋은 점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although니까 양보입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을지라도 if we continue to destroy habitat with excess trail
좀 과한 익세스, 좀 과한 그렇게 과한 산책기를 가지고 이 야생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들을 파괴하는 걸 지속한다면 이 야생의 생명체들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걸 멈춰 버리게 될 것입니다. Please reconsider. 재고해 주세요. Whether the proposed trail is absolutely necessary. 동사 두 개, whether 여기 있습니다. whether는 명사절이겠죠? 그 proposed trail, 그 제안된 그 산책로가 진짜 필수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완벽하게 나와 있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글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바로 갈게요. 이거는 19번. 내 생일입니다. On my birthday, seventh birthday. 일곱 번째 생일날. My mom surprised me with a puppy waiting on a leash. 강아지를 가지고 오케이? 나를 놀래켰습니다. 요거는요, 뭐 이렇게 해도 그냥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요걸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될 거거든요. 어떻게 결과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냐면 이거는 그냥 waiting on a leash 라고 해서 그냥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봐도 괜찮고요. 요거를 with를 사용하는 분사 고문으로 봐도 괜찮아요. 어떻게 봐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너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아 waiting이라는 현재 분사를 썼구나. 어쨌거나 이 앞에 있는 명사하고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능동 관계가 되는 거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간단합니다. 뒤에 It had beautiful golden fur and an adorable tail. 뭐 그런 건가 봐.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 녀석은 beautiful golden fur. 아주 멋진 황금색 털을 갖고 있었고요. adorable tail. 아주 멋진 꼬랑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It was exactly what I had always dreamed of. 내가 항상 꿈꿔왔던 녀석이 바로 이런 녀석인데. 우리 한 번쯤 이런 강아지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그죠? 큰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강아지 키울 생각을 하다가 이 강아지가 싼 똥을 보면 그 생각이 사라지죠. 그죠? 어마어마하거든요. 군견병 했었잖아요. 군대에서 개 키웠잖아. 아우. 그 현주가 몸무게가 몇 정도 나가요? 현주 몸무게가 50 안 되죠? 아, 50 넘어요? 넘는구나? 미안해. 미안해. 넘는데. 안 넘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구나. 미안해. 현주 과소평가했는데 현주가 이제 생각보다 되게 건강하잖아요. 현주가 50kg 정도 나간대요. 근데 50kg 정도 나간대요. 근데 내가 옛날에 군대에서 키웠던 개가 46kg였거든요. 개인데 46kg야. 되게 커요. 군견이니까 되게 커요.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여기 내 허벅지 정도까지 오거든요. 근데 강아지? 개들이 주인 만나면 반가워하잖아. 벌떡 일어나잖아. 벌떡 이러면 여기까지 와.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안녕?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굉장히 크거든요. 가끔 얘네가 똥 싸잖아? 어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알게 된 건 현주가 50kg 넘는다는 거. 이런 거죠. 동사 두 개죠. 동사가 두 개. 그리고 접선 여기 있어요. w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됐죠? 근데 what이 나오면 확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명사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명사 빠져 있습니다. 그 비동사 뒤에 고어 명사 자리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법 체크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을 보시냐면 had always dreamed. 우리 이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을 과거 완료라고 불러주죠. 과거 완료라는 것이 나오면 과거 완료가 나오면 뭘 따져야 된다? 얘는 전후 관계. 전후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따져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꿈꿔왔던 바로 그 녀석이야. 너무 좋아. I took the dog everywhere and slept with it every night. 나는요 어딜 가든 everywhere 어딜 가든 이 녀석을 데리고 다녔고요. Slept with it every night. 매일 밤 그 녀석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A few months later. 몇 달 정도 있으니까 the dog got out of the backyard.
몇 달이 지나서 the dog got out of the backyard and was lost. 봐라, 이 강아지가 뒷마당에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네. 길을 잃어버렸어요. I sat on my bed and cried for hours while my mother watched me silently from the doorway of my room. 동산 지금 세 개. 동산 세 개니까 접선 두 개. 여기 and 그리고 여기 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 그렇게 내가 꿈에 그리던 그 강아지가 생겼는데 맨날 같이 자고 맨날 함께 했던 반려동물이잖아. 이런 게 생겼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내 방에 침대에 앉아서 While my mother watched me silently from the doorway of my room 내 방에 doorway 문지방에 서서 조용히 잠깐만 문법 체크하세요. silently입니다. 조용하게 바라보는 거 동사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 쓰는 겁니다. 조용하게 나를 바라보는 동안 몇 시간 동안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I finally fell asleep. 그렇게 막 울면 힘들잖아. 잠듭니다. I finally fell asleep. 잠들어 버렸어요. Exhausted from my grief. 잠깐만, 어라? 주어 동사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Exhausted.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분사구문. 슬픔에 지쳐 잠들어 버렸습니다. My mother never said a word to me about my loss, but I knew she felt the same as I did. 이렇게요. 동사 지금 네 개 나왔습니다. 동사 네 개니까 접사가 세 개 필요하죠. 우리 어머니가 잠깐만 여기 but 이렇게 나왔고요. 주어 동사 여기에 대시 있고요. 그런 다음에 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동사는 네 개, 접사 세 개 다 찾았죠? 근데 우리 문법 하나만 체크합시다. 어떤 걸 체크하고 싶냐면 여기서 as I did라고 썼잖아. as I did. 이런 did는 밑줄 쳐놓으시고요. 밑줄 쳐놓으시고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면 야, 너 여기다가 did라는 형태를 쓸 거니 was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었냐면 야, 이거 도대체 누구 대신 나온 거야? 누구 대신 쓴 거니? 이런 거죠. 내가 느끼는 것과 엄마가 느끼는 것이 똑같다는 거죠. 그럼 누굴 대신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felt 느낀다는 거죠. 일반 동사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did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더라. 해석해 보면 my mother never said a word to me about my loss. 나의 그 상실에 대해서 나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대로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요. 됐죠? 오케이? 뭐 상징적인 단어가 몇 가지 있죠. 로스라든지 그리프라든지 뭐 이런 단어들 크라이라든지 이런 단어 보면 그 분위기, 심정 이건 쉽게 알 수 있었겠죠. 됐습니까?